문세윤을 위한. 문세윤에 의한. 문세윤의 동네. 동네. 김포 특집입니다. 김포. 자, 여러분께 첫 번째 맛보여줄 음식은요. 해물 칼국수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면 없어. 이 뭐야? 이걸 해산물을 다 먹고 나중에 국물에다 넣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처음 봐. 이거 처음 봤죠? 이거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 아, 뭐 이상원에 이런 얘기 안 돼요. 예. 막 먹을 거 아니야? 막 먹자. 아, 먼저 먹는 재미가 또. 칼국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먹지 마. 우와, 우와. 부들부들한 게 확실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야 좋아, 칼국수가. 응? 따뜻하네. 응? 메이크업 하지 마. 메이크업 하지 마? 메이크업 헐려면 해봐요. 5분 안에 벗겨줄게, 메이크업. 기다리마 좋아할 것 같은 매뉴란 말이에요. 뭐? 바로 매콤한 두부찜 되겠습니다. 난 이걸 보고 먹을 수 있을까? 동원은 나의 친구란 말이야. 어우, 좋던데. 야, 아, 얘 참 큰일 났어. 그래서 부모 친구 아니야. 누가 친구네, 이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 거지. 이제 잔가식? 어? 어? 잔가식? 잔가식. 하지 마라. 이따 하자, 이따 하자, 이따 하자. 이름 가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 두려움이 없지. 와, 야, 이거는. 야. 어떻게 이렇지? 약이다, 이거는. 육부에서 우리 채윤이가 팔씨름 왕이 된 이유가 있네,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참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싶은 거요. 솔직히 좀 자제해야 돼. 왜? 몰라, 입맛이 너무 돌아. 너도 응? 살란 게일 수도 있어. 지나가다 숯불 보면 가서 몸비 비고 싶다. 김포만 좀 함께 해주고 싶어. 아, 몸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